봐요. 일단은 순의 양이 많다. 자, 순의 양이 많다. 그다음은 대가리는 얇다. 대가리는 얇다. 참외가 있나? 네가 참외구나. 이렇게 네 개 인가루. 아이고. 자, 대가리 얇기 때문에 참외는 있습니다. 근데 뭐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참외는 있겠죠. 참외는 있겠는데 제 기준은 순의 양을 좀더더 줄이자가 제 기준인데 이거는 각자의 방법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그죠? 자, 그죠? 자, 일단은요, 처진 열매도 보이네. 이 정도면 참외는 있어요. 뭐 앞쪽이 좀더더 떴고 뒤로 올수록 좀 작아지네요. 이런 느낌. 달리긴 달리겠다. 자, 보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아예 없진 않아요. 그죠? 읽어내면서 무엇을 개선할까? 기준을 잡아내야 됩니다. 자, 세모제비. 젓값 많이 해주시고. 자, 5, 6, 월은 어디든 열매는 나옵니다. 자, 그 열매의 품질의 문제지. 자, 이상입니다. 달리긴 달린다. 농현입니다. 현재 시간 4시입니다. 자, 배달 겸 와봤고. 자, 보자. 토양에 따라 열매 모양이 조금씩 틀립니다. 자, 색깔. 색깔 잘 나네. 어이구, 크다. 어이구. 자, 색깔. 이제부터는 정품과 비품의 비율이 바뀌죠. 자, 비품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왜? 달리는 양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양으로 인해서 이제 증발 양도 있고, 이렇게 이제 2차, 장단이 나타나요. 자, 요런 것들 자꾸 증가하면, 강압성이 문제가 오니까, 자, 열매에 2차 피해가 온다. 이렇게 쪼개면 되죠. 그리고 요런 것들. 요런 게 이제, 어떤 무언가로 인한, 장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애다. 자, 올해는 유독 저런 게좀더 많은 것 같아. 이게 지금 얼룩이는 아니죠. 자, 뭐 방법 없습니다. 최대한 젓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대가리 얇기 가시뽕잎 계속 생각을 해 내세요. 자, 내신데 그렇게 덥진 않네요. 그래도 뭐 더운 건 맞으니까.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물컹물컹해요. 자, 요런 거 관리 좀 해줘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은 천장을 좀더더 늦게까지 열어놓으시고. 자, 계속 겹칩니다. 생각보다 이거 노란 게 너무 많아. 짧게 많다는 거지. 그러면 2차 피해가 오는 겁니다. 뿌리에 2차 피해가 오는 거지. 자, 항상 층층이 생각을 해 내세요. 자, 아파. 이상입니다. 어이구, 많다.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 소복하게 되었다, 소복하게. 이상입니다. 자, 보고 갑니다. 예 대표, 골이 빨리 가는데, 골이. 자, 기본적으로 골이 가려면 일단은요, 경도가 떨어져야 돼요. 경도가 있는데 골이 간다. 그러면 자, 어떤 가해를 했다는 건데, 가해를. 자, 뭐 총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밑에 간주를 해서 골이 가려면 물러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안 물은 상태에서 세포가 야문 상태에서 골이 간다. 왜? 왜? 정체는 아니야. 그죠? 그러면 위로 치는 거 거기서 어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위로 치는 거. 자, 위로 치는 거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뭐냐 이거지. 노균, 제삐. 우리 자주 치는 거 있잖아. 예? 한 달에 한 세네 번, 네다섯 번 치는 거. 거기서 어떤 2차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경도는 좋단 말이에요. 경도는 경도는 하, 농사는 결국은 습관이 쌓이는 겁니다. 물 주는 방법이지. 물 간격, 물 양, 그리고 앞뒤로 흔드냐, 골물 주냐 안 주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제 소복하게 달리네. 소복하게 달리면 해답은 이제 골물이에요. 골물 줘서 해답을 찾아내야 되고. 자, 그 다음 영역이 내가 이제 비료 쓰는 거, 연면시비 하는 거, 연면시비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12-15% 왔다 갔다 되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잎들을 보면서 농도장애가 있냐 없냐 체크도 괜찮단 말이야. 농도장애는 결국은 약해입니다. 약해. 잎이 탄다, 이게 다 약해는 아니에요. 그 다음 영역도 있는 거니까. 자, 단주 그리고 연면, 여기에서 열매에 어떤 2차 폐기가 왔느냐, 이거를 토대로. 색깔도 잘 나잖아. 와, 생각이 왔네. 자, 이런 다양한 걸 마주하면서 계산점을 찾아내세요. 수온이 뜬다 안 뜬다를 잡는 방법은 천장입니다. 천장 이해가 되죠? 자, 일단은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야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햇빛을 많이 봐서 희득실해지진 않아요. 그죠? 이상입니다.